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 매수가 유효할지 증권사들의 의견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BGF 리테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포트의 제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시피 현재 역사적으로 최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통 섹터 안에서 낮아지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선호도와 고정비 등이 증가하면서 현재 사업 수익성 개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현재 디레이팅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편의점 업황에서 계속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이 될 텐데요. 객수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크게 내국인과 외국인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국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아웃바운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현재 인바운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국인들은 작년부터 해외여행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 유커의 귀환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객수가 둔화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저점인 현황에서 객수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해줬는데요. 2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전에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전날 마감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 정도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만 7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8%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8,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또한 현재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신규 국가로의 진출과 카테고리 다각화 등으로 올해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이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플러스권에 현재 진입이 돼 있습니다. 매출이 5% 그리고 영업이익은 7%가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에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렌탈 신규 판매도 12%대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해약률도 0.6%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쪽은 어떨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6% 정도 추가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렌탈 가전업계에서 코웨이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증권사가 조정을 했습니다. 6만 5천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웨이 전날에는 0.7%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4만 2,7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마무리했던 가격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